지난 8월 초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사회약 1소 특별조치를 취하고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공갈, 사기, 밀수, 마약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청 부조리의 척결과 공무원 숙정에 이어 발표된 각종 사회약 1소 특별조치로 검거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4만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을 죄질에 따라 나누어서 군대에 회부하거나 순화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삼청교육대. 검은 과거를 씻으려는 이 수련생들의 일과는 나라와 이웃에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될 것을 맹세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악의 소굴에서 헤매이던 어제를 돌이켜보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케 하는 정신순화교육 시간. 강사로 초청된 장교들이나 사회 인사들로부터 인생 수업에 필요한 마음의 양식을 나누어 받고 내일을 바르게 살아가는 몸가짐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 지난날 18번이나 유치장과 교도소를 드나든 전과자로서 이제 제2의 삶을 알차게 살아가는 황창길 씨의 경험담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들은 입대 전날 장발이던 머리를 짧게 깎고 난 후부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육체적인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는 순화교육으로 가슴과 배, 어깨와 팔뚝에 새겨진 지난날 어두웠던 생활의 표식들을 씻어버리려는 값진 훈련에 임하는 수련생들. 육체적 훈련에 중점을 둔 교육 일정에 따라 채식 훈련, 학계 전투, 요격 훈련 등을 통해 사회에서 저지른 폭력, 공갈 사기, 사회 풍토 문란 사범 등의 세 가지 유형의 범법자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삼청 교육대의 훈련. 손에 총만 들지 않았을 뿐 현역병과 거의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의 일과는 참념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10대의 청소년에서부터 환갑을 눈앞에 둔 50대 후반의 중늙은이들, 전과 초범부터 19범에 이르는 잡다한 직업과 과거를 지닌 무질서한 이들이지만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유격 훈련과 함께 재생의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내일의 건강한 새 시민이 되기 위한 참회와 숙제에 값진 땀을 흘리면서 추악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하는 수련생들. 이들은 2주간에서 4주간의 엄격한 교육 훈련을 받고 과거를 크게 뉘우치게 된 사람은 사회에 복귀시키고 순화 교육이 부족한 사람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근로 봉사 활동을 더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 수련생들은 과거에 무질서했던 생활로 인해 크고 작은 질병을 많이 지니고 있었지만은 현역병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현역병과 꼭 같은 일식 삼찬으로 급식됐습니다. 어두웠던 지난 생활을 반성하려는 값진 땀을 흠뻑 흘린 뒤에 먹는 이 식사는 과거 남을 괴롭혀서 먹었던 어떠한 진수성찬보다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에서의 목욕은 지난날의 얼룩진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정화의 목욕이기도 했습니다. 수련생들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신문, 방송, 담배, 술, 면회, 외출을 금하는 생활 수칙을 지키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의 수련을 거울 삼아 과거를 뉘우치고 내일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수양록을 작성하고 명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에 속죄와 참회의 오늘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내와 어머니의 한숨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기원이 헛되지 않도록 사출발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련생 한 사람은 뼈저린 후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님,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염없이 슬픔에 젖어봅니다. 사회에서 진정 사람답게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후회하면서 지금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 아가도 어머님의 아가입니다. 전에 있던 어머님의 아가는 60만 담았을 뿐 생각하는 점,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행동은 전혀 틀릴 것입니다. 이번에 태어나가는 국가에 충성하며 부모의 효도할 것이며 깨끗하게 따뜻하고 보람찬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님, 이 아가도 어머님의 바라는 아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이 밤도 편히 주무십시오. 이들은 또 각 소대에 한 사람씩으로 자체 정화위원회를 조직해서 교관단과 수련생 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수련생 스스로가 순화 교육을 착실하게 받도록 힘썼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추방해서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자는 사회 정화 추진 결의 대회가 전국적으로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일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청교육대에서도 정화 추진 결의 대회를 스스로 열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밝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삼청 수련생들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되어 정의롭게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4주간의 순화 교육을 끝내고 수료식을 갔던 날, 새 사람, 새 마음을 다짐하면서 수련생들은 불량배의 탈을 벗고 새 시대의 일원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검은 과거를 말끔히 씻어낸 수련생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불행했던 옛 일을 잊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사회로 돌아가는 퇴소자들.